비가 오고 난후 10월 셋째 일요일 20일 요것도 버섯 비 오고 나서는 버섯이 잡버섯이 많이 올라오는데요. 햇빛이 남쪽에서 비추니까 공기 좋고, 공기가 바람이 드넓하게 불고, 저 남쪽에 햇빛이 비치니, 완전히 커피만 있으면 이거 진짜 어느 도시처럼 산소 카페 100개짜리입니다. 자, 한개 보기는 봤는데요. 일단 하나 빼겠습니다. 아, 따, 참하다고. 밤새 올라온 종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와, 좋다. 굵다. 좋습니다. 어제 뺐으면 이건 특품이 될 텐데. 아우. 어머나. 진짜 좋다. 이런 요건 송이를 빼갖고 간 자리 같은데요. 손을 뺀 자리인데 기억나도 같네요. 송이가 뺐네요. 하나 빼가 갔네요, 누가. 야, 그냥 빼가고, 덮어놓고 것도 안 하고, 그냥 갔네요. 이렇게 캐는 모양인데, 발자국도 있고. 얘 누가 밤을 깎아 먹었네. 그지 수십 명이 왔다 갔다 안 보이네. 자, 하산합니다. 아, 이게 뭐지요? 우와, 뭔가 이런 게 있나 버섯이야. 버섯이 엄청 올랐네요. 지금 또 뭐고? 이거 보면 아는가? 다만 버섯이 하나 있네요. 이것도 사람이 내려가네요. 이것도 소개가 나는 모양인데. 자, 산에 다니시는 분들 안전하게 다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행이나 그런가 정체다네요. 와, 온통 디마 보여주네요. 와, 엄청나다. 한줄거리네요. 클럽이네. 아, 바로 길인데 겨울잠자리 들어가는가 움직이지를 안 하네요. 누잖아. 아이고,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아, 잘 가거라.